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마음은 좋은 정치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국민을 위해서라면 쓴소리도 마다하지 않고 반듯하고 옳은 정치를 위해 노력했습니다. 경험을 밑거름 삼아 위기를 기회로 바꿀 줄 아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제22대 국회의원 권영세입니다. 당선 축하해. 감사합니다. 노선의 귀결. 노력과 열정. 노선의 무게. 막중한 책임. 나한테 용산. 나의 모든 것. 역시 권영세. 정말 맞는 말. 당선이 공식적으로 확정된 거는 그 새벽이었던 걸로 기억하고요. 용산이 그 정권 심판에 그 첫 번째 대상이 돼서 여기를 반드시 지켜내야 되겠다라는 그 일종의 무거운 중압감 같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해냈구나 하는 그러니까 이 기쁜 마음도 있었지만 앞으로 굉장히 험난한 여정일 것 같아서 마음 놓고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선거는 자기 혼자 열심히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도움을 주셔야지 되는 거고 또 그런 노력에 이 조응해서 저를 선택을 해주신 용산 국민들께 굉장히 고맙다는 생각이 들지요. 나름대로 이 유능함을 가지기 위해서 그리고 품격을 가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때나 지금이나 차이가 없다고 이렇게 같다고 똑같다고 이건 감히 제가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과학자들이 굉장히 그 대우를 받는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형제들이 다섯 명이나 되는데 위로 세 분, 밑으로 한 명인데 위로 세 분들이 다 이렇게 문과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문과를 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때부터는 과학자의 꿈은 이제 멀어지고 법률가 쪽으로 가게 됐죠. 그 당시에는 일단은 판사 아니면 검사를 선택하는 거가 보통 일반적인 일반적인 케이스였는데 검사들은 애초에 어떤 사건을 자기가 케이스를 만들어가는 면에서 좀 더 액티브하고 더 이렇게 적극적이고 그런 부분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선택했지요. 저는 좀 딱딱한 사건들을 많이 다뤘습니다. 그 중에서도 노동 사건을 많이 담당을 했는데 이게 참 그 아이러니가 우리 노동자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자기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 주장하고 뭐 이렇게 노동운동을 하는 것도 이해가 되는 부분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그러니까 이 기업가 입장에서도 나라 경제를 위해서 도움을 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도 많은데 파업으로 인해 가지고 이 어려워지고 심지어는 망하는 경우를 보면서 이게 뭐가 이 사람도 옳고 저 사람도 옳은데 이게 뭐가 이게 이 사람들을 옳은 사람들끼리 충돌을 하게 만드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들은 많이 했지요. 검사하는 일이라는 게 굉장히 그 의미 있는 일인데 그러니까 정치가 제대로 쓰지 않고서는 제대로 검찰이 바로 설 수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돼서 이게 정치를 내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뭐 주변에서는 멀쩡한 사람이 왜 정치를 하냐 그러는데 멀쩡한 사람들이 정치를 좀 많이 해야지 정치가 바로 되고 그래야지 검사를 비롯해서 뭐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시에 이회창 총재님이 그 우리 당의 대표로 계실 때였는데 또 돌아가신 김영삼 대통령님도 제가 정치를 시작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셔가지고 두 분을 마음속에 정치에 있어서는 그 스승으로 생각을 하고 있지요. 우선 제가 그렇게 많이 나서거나 이러는 편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제가 필요로 하는 부분이다 그러면 반드시 그 이 나서서 하는 편이죠. 그런 부분에서는 아마 제가 그 나름대로 하려고 애썼기 때문에, 그러니까 쓴소리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저는 뭐 그냥 용감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온 것 같아요. 보수 정치인들의 강점이, 그러니까 실력하고 그다음에 품격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실력이라는 거는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정도의 그 업무 분야 뭐 전문 지식이라든지 이런 거를 노력해서 가져야 되는 거고, 비판을 하거나 질책을 할 경우라도 좀 비아냥하거나 조롱하는 게 아니라 정제된 말로 하는 것도 그 품격의 하나가 되겠지요. 그럼 뭐 그거는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게 나왔네 벌써. 강원도 원주시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50대 사장님의 질문입니다. 의원님, 오늘 아침에는 어떤 메뉴를 드셨나요? 판살 하는 대학 동기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가 추천을 해준 게, 그러니까 그 양파, 토마토, 마늘, 그다음에 요거트, 사과 뭐 이런 것들하고 그다음에 호두나 이런 견과류하고 이런 거를 좀 익혀가지고, 그래서 이 그러니까 갈아 먹으라고 그래서 조언을 해줘가지고 한 거의 15년 가까이 그렇게 해서 먹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힘들었던 시절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5년에 제가 중국 대사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와서 16년 선거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했는데 낙선을 했어요. 그 사이에 또 저는 이제 영등포에서 당협위원장도 쫓겨났어요. 2018년도 무렵인데 그게 18년도에는 그러니까 은퇴하기 조금 이른 것 같고, 그리고 아직 정치를 하다가 중간에 뭐 내 의지와 상관없이 떨어져서 그만두고 이게 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들었었죠. 뭐 2019년 한 해 동안 굉장히 열심히 다녔죠. 이미 끝난 정치는 아니냐, 저기는 보나마나 컷오프 당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할 때는 조금 이렇게 화도 나고, 그때는 저로서는 그때 상처를 조금 받았죠. 근데 어떤 면에서 그런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정치인으로서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었다고 봐요. 경제적으로도 그 양극화가 굉장히 심화된 부분이 걱정이고요. 지금은 그 사회적인 거, 이념적인 양극화가 또 그 너무 심해가지고 우리와 저들과 우리 사이가 너무 멀다 보니까 교집합이 하나도 없어요. 이런 부분들을 그러니까 모두가 노력을 해가지고 정치 양극화 해소를 통해서 경제 양극화도 해소하고 이런 방향으로 나가는 게 제일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선서. 나 22대 국회의원 권영세는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원칙을 지키며 유능하고 품격 있는 정치를 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2024년 5월 30일 국회의원 권영세.